광주시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최하는 제20회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오는 15일부터 엿새 동안의 일정으로 남한산성 아트홀 등에서 진행됩니다. 오용석 기자입니다. 제20회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오는 15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. 20일까지 엿새 동안의 일정으로 남한산성 아트홀과 곤지암 도자공원,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등에서 다양한 관악 공연이 진행됩니다. 세계 관악 컨퍼런스는 세계 관악 협회, 이른바 와스비가 2년마다 전 세계를 돌며 개최하는 음악 축제로 올해는 야생화를 주제로 광주시에서 열립니다. Our first ever conference in South Korea. Beautiful and historic Gwangju will be the perfect location for this event. 매일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되는 메인 공연에는 미국과 독일, 스페인과 우리나라 등 모두 8개국의 13개 관악 오케스트라 팀이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연주를 펼칩니다. 또 호주 소속의 윈드 오케스트라와 프랑스의 청소년 하모니 관현악단 등 32개 공연팀이 시청 앞 광장과 도자공원에서 프린지 공연에 나섭니다.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때 글로벌 음악 도시로서 거듭 성장할 것이며 세계 많은 음악인들은 자연스럽게 광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.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27개 회원국의 2천여 명의 음악 관계자들을 포함해 모두 3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광주시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.